네, 안녕하세요. 쯔리쯔리, 쯔리박입니다. 좀 전에 한도항에서 넘어왔습니다. 123번 버스를 타고 25분 정도 걸린 것 같은데, 지금 여기서 낚시할 시간이 많지는 않아요. 지금 2시 정도 됐으니까 1시간 반 정도만 얼른 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으로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주 손쉽게 넘어왔죠. 저 여기서 얼마 전에 다이소에서 산 찌낙 세트 잃어버렸는데 찾았으면 좋겠네요. 지금 묵금추를 먹고 있는데 쪼그려 앉아 있으니까 화장실을 가고 싶네요. 저 휴게소에서 들렸다 올걸 지금 후회하고 있습니다. 낚시하시기 전에 화장실 들리는 거 아주 꿀팁입니다. 꿀팁. 이뭔 개소리야! 그리고 초보자분들 낚싯대 빼는 법 가르쳐 드리면 초리대부터 빼는 겁니다. 초리대부터 이렇게 초리대부터 이렇게 빼서 나가는 거예요. 뒤에서 빼면 모양새가 정말 웃겨요. 바보 같아 보이거든요. 이렇게 살살 살살 이렇게 낚싯대를 피면 됩니다. 이 지렁이는 이게 어디 가면 3,000원에 팔고 어디 가면 4,000원에 팔고 가격이 차이가 나서. 그리고 지렁이는 이렇게 잘라주는 게 좋대요. 또 자르면 내장 냄새 때문에 물고기가 더 빨리 모인다고 하네요. 꿀팁입니다. 꿀팁. 초보자분들. 오늘 배우는 거참 많죠? 앉아서 쉴라 그랬더니 입질이 바로 오네요. 어허이, 좀. 아이, 쉬지도 못하게 하네. 허허허허허. 걷어볼게요. 낚싯대를 번쩍 세우고, 재빠르게. 아주 재빠르게. 고기가 물려 있는데 걸렸어요. 어쩌죠? 어쩌죠? 지금 입질. 크죠? 조용한데? 입질이 시아방조제에서 낚시하고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초리대가 이만큼 폈었거든요. 제발! 아이,
야. 아, 광어 아니었을까요? 광어? 오, 입지. 오. 아까 그 놈인가? 오. 요번엔 안 돼. 요번엔 제발. 미끌림. 제발. 바늘 터지고 밑에 추 터지고 물고기는 날아가고. 아유. 네, 지금 마지막 묶음추를 던져놨는데요. 여기에다가 희망을 걸어볼게요. 물어라, 고기야, 물어라. 아무거나 물어라. 안 잡아갈 테니. 여러분, 또 밑에 줄 걸렸어요. 내려갔다 올게요. 우와. 오. 이 친구 반갑네요. 너가 서해에서도 잡히는구나. 아, 지금 입질이 깔짝깔짝 있는데, 아, 버스 시간 다 됐는데 물 거면 빨리 물어라. 어머, 누구니? 여기 고양이가 돌아다니네요. 일로 와. 어, 새끼 고양이인데 엄청 이쁘게 생겼어요. 걷도록 할게요. 그럼 그렇지. 걸렸습니다. 야. 어, 안 터졌네요. 이만 낚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만 낚시를 끝냈는데요. 오늘 원래 탄도항에서 낚시를 하려고 하다가 자리가 없어서 계획에 없는 시야방조제에 와서 낚시를 1시간 반 정도 했는데요. 제 인생 역대급 입질을 두 번이나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 밑걸림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뭐가 잡혔는지 지금 되게 궁금한데요. 많이 아쉽습니다. 많이. 아,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다음에 또 다른 곳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에 봐요!